원래 동영상 같은 거잘안 만드는데 요즘 뭐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암호화폐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돼가지고 그한 2년 전에 발행됐던 클레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세요. 클레이는 카카오톡에 지갑이 돼 있어요. 여기 점세개 누르면 전체 서비스라고 전체 서비스 누르고 들어가면은 여기 클립이라고 있고 클립으로 들어가면은 좀 시간 걸리는데 여기에 클레이 지갑이 생겨요. 클레이 지갑이 생기고 이 주소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주소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는 없지만 그 제3자 동의 뭐 이런 거 하면서 인증하면은 이 지갑 주소가 생겨요. 저는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 클레이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카카오톡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클레이를 받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 가치가 그대로 있죠. 만약에 클레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클레이 100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을 때 이게 500원이었어요. 500원. 클레이가 500원이어가지고 이제 그 이자 농사라는 거를 했는데 이자 농사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어요. 예금할 수도 있고 대출할 수도 있고 보험을 들 수도 있고 복권을 할 수도 있고 수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클레이는 지금 현재는 아마 예치하고 수합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합을 사람들한테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많이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예치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지갑 주소가 있잖아요. 지갑 주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클레이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냐? 저는 물론 안 샀어요.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면 돼요. 클레이 가격 그냥 뭐 클레이 구입 뭐 이런 식으로 치면 그 코인원이라는 곳에서 살수 있거든요. 클레이든 코인원 여기 딱 들어가면은 코인원에 그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거에 가입했듯이 가입을 하면은 여기서 클레이를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4,600원이에요. 4,600원. 내가 이거를 500원에 받았어요. 500원에 100개를 받았는데 100개를 받아가지고 그 지갑에다 놓은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 농사라는 건 뭐냐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예금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이이 거래소 그 저는 이제 원래 그 100개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원래 있는 걸 갖다가 클레이 스테이션이라고 치면 돼요. 클레이 스테이션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클레이 스테이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클레이 시작하기 하면은 여기서 시작하기 누르고 지갑 연결 누르면은 클립이 떠요. 클립을 눌러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그 거기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톡하고 이제 제 클레이 지갑하고 연결하겠죠? 연결한 다음에 이제 되면은 돼요. 좀 기다리면 돼요. 자, 그리고 뒤로 가기 누르면 클레이 스테이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100개의
그 클레이가 있었어요. 선물로 줘가지고. 근데 이자가 연 4.5%, 4.6%. 이게 변동금리예요. 5%를 줄 때도 있고 4%를 줄 때도 있어요. 이제 5%를 줄 때도 있고 뭐 4.5%를 줄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스테이킹이라는 걸 해서 스테이킹을 했어요.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스테이킹을 누르면 이게 돈이 묶이게 돼요. 여기에 이게 바로 예치인데, 이자 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치인데, 그 제가 500원에 이걸 했어요. 근데 이게 101개로 누른 거예요. 지금 102개가 되려고 그러는데, 500원에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냐면은 102개가 돼서 101.98이잖아요. 102개가 돼서 얼마냐?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은 102 곱하기 4600원이 됐어요. 4600원. 지금 46만 9000원이거든요. 제 원금은 얼마였냐면, 다 지우고 100개 곱하기 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이 46만 원이 된 거예요. 얼마 안 걸렸어요, 이거. 올 1월만 해도 이게 900 얼마였어요, 클레이가. 코인원에서. 그런데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은 은행이자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클레이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46만 원이 됐는데, 문제는 클레이를 지금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인데, 스테이킹을 하면 클레이를 스테이킹하면 좋은데, 스테이킹을 4600원에 사가지고 사서 스테이킹을 하긴 했는데 이 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4600원짜리가 200원 되고 200원짜리가 100원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게 우위로 간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자가 5% 주는 게 아니에요. 5000% 주고 10000% 아주 무서운 이자가 아주 무서워요. 투자는 다 개인의 몫인데, 이 세상에는 그 은행에다 저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로 그 이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고, 이거 외에도 보험도 있고 복권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를 차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탈중앙화된 상품들이 많은데, 그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혹시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연구를 스스로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해라 마라 말을 못해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유, 이거 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코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저 원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선택은 다 개인의 몫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클레이 스테이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어요. 자, 이거를 더 이상 알려줄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